자, 두 번째 힌트 계속해서 드릴게요. 권 박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밥상 갤러리. 갤러리. 자, 밥상 갤러리 공개합니다. 오! 언제 제 사진을 또 저기 갖다 놨나. 한류스타 연삼아 배용진입니다. 우리 비타민에서요, 자기의 건강식단을, 다이어트 식단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바로 이것이, 오늘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배용진 씨가 2개월 동안 주로 주식으로 드셨던 식단을 제가 지금부터. 이거 뻑뻑해서 어떻게 드셨어요? 예,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과일,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닭가슴살, 그 다음에 탄수화물류, 그 다음에 물 있죠. 자, 찐빵입니다. 아, 30년간 그 하얗고 뽀얀 피부와 통통한 몸짓으로 사랑을 받은 찐빵이 최근에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속재료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속재료가 20여 가지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것이 이 찐빵의 속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분주하시다가 갑자기 찐빵이 나오니까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찐빵 안에 뭐가 들어갈까? 김종민 씨, 찐빵에 뭘 넣으면 가장 맛있을까요? 브로콜리요. 어쨌든 뭐 이것을 먹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힌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요, 임교수님이 네. 준비하셨거든요. 자, 세 번째 힌트, 임교수님의 부엌 힌트입니다. 자, 오늘 부엌 힌트 과연 무엇일까요? 네, 찜통입니다. 오늘 식품은 보통 이렇게 찜통에 익혀서 드시는 것이 많은데요. 이 찜통에 익혀서 드시면은 오늘 식품이 가지고 있는 그 원재료의 맛도 그대로 살리고 또 칼로리도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과연 이 찜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식품이라면 모두 다 쪄먹는 거죠. 거의 거니까. 사실 그렇죠, 네. 예. 거의 다. 여기서 뭐 쪄먹지 못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정 씨가 선배세요. 네. 몇 년? 한기스. 한기스 선배이 어려운 선배인데 아, 만약에 선배가 먼저 무언가를 집으시면 양보할 생각은 있으세요, 정민 씨? 네. 얘기 잘해. 네. 아, 양보하겠다. 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선배가 한기수 선배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요. 또 가장 친합니다. 야, 가장 한기수가 어렵고 좀 그러면 정은아 씨는 어떤 느낌이에요? 네, 선배님은. 네. 이모죠, 이모. 아, 이거. 이제 아, 큰일 났다. 이정민 씨. 진짜 정민 씨 자주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팀들이 먹어야 합니다. 양보 없이 한번 결혼. 자, 정은아 이모님을 앞에 모시고. 자, 지금부터 이차 선택 출발하세요. 오, 내려놓으셨어요. 오, 일단 두 팀, 두 분 다. 일단은 지금 오. 내려놓으셨어요. 오! 가지? 와, 좋아. 야, 서로 전혀 다른 선택을. 와, 가지? 자, 그만. 고민용 씨는 김용민 씨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가지. 왜 맞다니까. 네. 그리스하고 뭐 일본 네. 이쪽에서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그리스 음식점에 가면은 꼭 가지 샐러드가 있어요. 아, 있죠, 있죠, 네. 있죠. 올리브 오일에. 그리고 가지는 보통들 쪄서 음식을 해요. 볶아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쪄서 묻히죠. 쪄서 묻히죠. 근데 이거는 주부가 아니면 모르더라고요. 볶아서 먹는 줄 알아요. 배영준 씨가 가지를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아, 운동하셨대요. 아, 네. 헬스클럽에서. 같이 운동은 같은 데에서 시간 맞춰서 꼭 같이 운동을 했는데 봤어요. 좀. 아, 그래요? 네. 아, 뭔가 봤다. 그래서 호박입니까? 호박도 먹는 것도 못 봤는데요. 근데 또 이제 찐빵에서 걸렸어요. 그렇죠. 네, 그럼 정민 씨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그 찐빵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찐빵 속으로 요새 고구마 맞아요. 그리고 호박을 많이 써요. 단호박 찐빵을 제가 직접 사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달고 그러면서도 그 찐빵의 팥처럼 잘 맞아, 어우러져요. 아, 그럼 고구마, 그냥 고구마 해도 될 뻔했는데? 하지만 뭔가 이 단호박의 속이 빨갛잖아요. 주황색이잖아요. 당근도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뭔가 비타민 A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거의 정답 같아요. 설명은 두 분 다 똑부러지게 해주셨어요. 근데 말이죠. 네. 김종민 씨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지금 희열해. 자기 이야기를 그 누군가가 들어주었다라는 그 사실에. KBS 아나운서가. 그러니까요. 예, 예. 김종민 씨. 예. 국민용 씨 가지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잘한 선택이죠? 정말 사랑합니다. 와, 개발하기 좋습니다. 살짝 가볍게 표현 들어볼까요, 노 반장님? 아니, 이게 무슨 찐빵에다 가지를 넣어 먹는 거 아니야? 또 갑자기 찐빵이 딱 걸리나요? 그러면 배용준 씨가 호박 먹은 거 못 봤다면서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럼 뭐 잘 먹어요? 같이 있을 정도 하면. 아니, 배용준 씨는 브라이언 잘 모른다던데. 마지막 퀴즈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헬스클럽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도 돼요. 자, 가보실까요? 배용준의 헬스클럽! 저 유연성 보세요, 저 유연성. 자, 아, 브라이언 댄스 받고 우리 한이의 댄스는 어떤지 우리 환영해. 어? 자, 나옵니다. 좀 웃으세요. 자, 우리 KBS 대표 아나운서분들은 어떻게 몸을 풀까요? 우리 이정민 씨. 자, 갑니다. 마무리. 자, 흔들어 봐요. 자, 우리 회식할 때 하자. 회식할 때 보세요. 회식할 때처럼. 좋아요. 자, 우리 고민정 씨. 우리 고민정 씨 친구는 뭐 일가견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거 뭐 남편분만 좋아하는 댄스죠, 이거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갑니다. 네. 편하셨어요, 고민정 씨 편하게. 아, 요즘. 이 바지가 바지가 너무 웃긴다. 뭐 약간 그 스키니진 스키니 더 더. 이거 이 뒤에서 목이 참 입만.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아, 됐죠 됐죠. 예 쭉. 어디까지 갈지 한번. 하나 둘 셋. 오 야. 조금만 조금만. 190 190. 오. 자 저기는 지켜봐주세요. 잡았다 맞아요. 어, 2m! 자, 김종민 2m! 아, 그냥 혼자 올라오게 내버려주세요. 자, 혼자 올라오세요. 자, 이번에는 야, 우리 이정민 씨가 그 체력장 할 때 제일 잘하는 종목은 뭐였어요? 저는 전 과목 중에 체육이 꼴 거의 바닥이었어요. 정말 아, 못했어요, 그, 체육은. 아, 그래요? 예. 저도 그래도 뭐 저번에 그랬거든요. 아. 하면 또 달라요. 아, 하게 돼요, 하게 돼요. 네. 그 비법 하나 알려주세요. 그냥 여기 방송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나운서실에서 하듯이.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갑니다. 진짜. 저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아, 가운데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아, 가운데. 터져보세요. 1m 50cm 그쪽으로 잡고. 야.